안녕? 짝꿍들 안녕? 너희들의 태민이야. 아, 얼마 전에 우리 샤이니 멤버들한테 또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많이 남겨준 걸 알아. 일단 무엇보다 되게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남겨줘서 고맙고, 그럼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 자, 첫 번째 음성 들어볼게요. 안녕, 난 샤월드의 마음을 대변해줄 샤변인이라고 해. 샤변인? 먼저 이번 앨범을 또 엄청나게 준비해준 우리 오빠들에게 박수를 보낼게. 항상 최고의 길을 달리는 오빠들 옆에 우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하자. 응.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할게. 응. 일단 오빠들 계좌 번호 리슨으로 꼭 공유해줘. 오빠들 통장에 직방으로 꽂아줄게. 아니, 커버바지 입고 다니면 주머니에 꽂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건 정말 모두가 원할 거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는 거 알지만 꼭 건강 신경 써야 해. 오빠들 다치면 우리 진짜 마음 너덜너덜해져. 건강이 먼저야. 그리고 미안하단 말 절대 금지. 오빠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이제 진짜 갈게. 우린 오빠들이 어떤 모습이든 응원할 거야. 항상 고마워. 사랑해. 이건 솔직히 내 소원이지만 다음 컨셉은 섹시로 부탁해. 샤변인. 통장에 바로 꽂아준다는 아주 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 고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고 바지. 네, 카고 바지를 하나 마련해야겠네. 입고 있을 때 한번 바로 직방으로 꽂아줬으면 좋겠고. 장난이고, 일단 이렇게 대변해줘서 고맙고, 사실 이제 어떤 마음을 우리를 응원해주고 되게 그 애틋한 마음이 다 전달이 돼. 사실 그런 거 있잖아, 방금 아프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 금지라는 말도 그렇고, 나도 반대로 팬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걸 봤거든. 막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위를 못했다던가 막 그럴 때, 막 음원 선적 같은 거에 관련된 것들이나 더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막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나 마음이 진짜 찢어지거든. 그냥 단지 우리가 좋으면 된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순간들이 있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나도 미안하단 말을 최대한 진짜 아끼고 안 하도록 할 테니까 미안하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늘 행복하고 즐겁자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오케이, 다음. 러시아에서 온 빅토리아입니다. 태민 씨 라이브를 하면 제가 20분 동안 계속 웃고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라이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계속 응원하고, 그리고 대민 씨 과로하지 말고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빅토리아, 일단 라이브를 되게 재밌게 봐준 팬분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사실 소통이라는 걸 되게 중요한데 그걸 내가 되게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 팬분들도 내가 그런 게 많아져서 너무 좋다. 어떤 분은 나한테 사실 태민이가 모든 게 다 좋지만 한 가지 아쉬웠다고 한다면 그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듣고 너무 와닿았던 게, 나도 마찬가지로 뭔가 팬분들이 이제 평소에 어떤 일을 할까, 뭐 이제 우리를 응원해 주거나 이런 거 외에 뭔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되게 고민, 그러니까 생각?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냥 사소한 것도 되게 알고 싶고, 점심에는 뭘 먹을까? 오, 막 그냥 이런 것도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알려주고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하하. 다음 거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저는 하루카예요. 일본에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96년생이고 96센 줄 알았네. 올해 11년 지났어요. 샤이니 무대를 처음 본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간 콘서트도 샤이니 콘서트였거든요. 샤이니를 만난 후 저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분야가 있는 대학교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대학교 합격하고 졸업 후 저는 한국이랑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에 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도쿄에 있는 방송국에 입사했습니다. 10년 전에 나갔던 학생들이 제가 기획관 이벤트를 통해 아름다운 꿈을 그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나날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건 바로 샤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샤니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이랑 다른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함께 나이를 먹고 싶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뭔가 내가 이제 누군가의 인생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어떻게 부담도 되면서 되게 뭐랄까 너무 자존감이 높아지는 말이기도 해. 내가 사실 막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막 특별해지는 것 같고, 사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준다는 것 자체가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뭔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녕.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4월이에요. 2020년 초반부터 저에게 힘든 일이 몰아치고 주변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도 매우 낮았던 시기였어요. 비교하다 보니 제가 갖고 있던 꿈조차 이제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입시라는 크고 무서운 압박이 점점 다가오는데 성적도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 멘탈도 정말 많이 망가지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2020년 1년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였을 때 태민 오빠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인 비유의 애너미, 안아줄래, 편지가 저를 너무 많이 위로해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속도 후련해지고 위로도 너무나도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엔 태민 오빠의 크리미널 앨범으로 팬이 되었는데 많이 늦더기죠. 그렇게 태민 오빠의 롤모델을 삼고 알아가면서 샤이니라는 그룹에도 어느새 후딱 빠져버렸더라고요. 말이 너무 길었죠? 팬이뱅으로 처음으로 만난 샤이니 완전 특컴백, 너무너무 설레고 응원해요. 제가 힘들 때 오빠들로부터 위로받았던 것처럼 저도 오빠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4월이 될게요. 항상 4월들에게 가장 멋있고 배울 점만은 아티스트가 되어줘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늦덕 크리미널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었고, 내 노래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샤이니를 알게 되고, 뭔가 우리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이게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야. 딱 정확하게. 진짜로. 사실 난 설계를 했었어요. 샤이니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없었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내가 일단 데리고 온 다음에 샤이니한테 빠지게 만들자. 내가 없는 동안에 또 샤이니 멤버들이 뭔가 챙겨줄 거니까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를 늦게나마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노래로 감동받고 힘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뭔가 힘이 되었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하지만 많이 울었다면서. 근데 아, 그게 되게 속상하기도 하다. 이제 나도 사실 뭐 힘들고 막 그럴 때, 나도 그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 근데 반대로 너가 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던 거잖아. 그게 되게 신기하다, 진짜. 뭔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 되게 뿌듯하기도 해. 아무튼 늘 힘내고 화이팅. 근데 내가 최애였으면 좋겠어. 다음. 잘못 누르셨습니다. 제가요? 잘못 눌렀나? I'm so excited for the new comeback. I just saw the first teaser. I'm so excited. I really hope and I love inviting you. It was amazing. Love you guys. I'm so excited. 아, 다들 못 알아듣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내가 쉽게 얘기를 해줄게. 난다 알아들었거든? 너무 신나신 거야. 기분이 좋으셔. 어메이징 하시고 익사이팅 하신 건데, 일단 very very your message spoke to me, so I'm very happy. Thank you. 일단 이렇게 해주고 싶고, 아, 무엇보다 샤이니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 되게 기분 좋아해 주시고 신나는 게 그대로 마음에 와닿네. 진짜 뭐랄까
우리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진짜 설레면서 준비 많이 했거든. 이제 멤버들도 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했지만, 이렇게 기대해주고 너무 좋아해주면 난 정말, 너무 좋더라고. 일단 너무 고맙고,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 스터디 하드. 고맙습니다. 땡큐. 예. 아이고. 세민아, 안녕. 네, 안녕. 나 오늘 또 전화했어.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 바다를 보니까 너가 또 생각나가지고. 혹시 파도소리 들려? 들려, 들려. 그냥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엄청 추웠을 텐데. 좀 춥긴 한데, 곱봐. 여기는. 저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좋은 거 보니까 너가 생각나는.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너도 빨리 바쁜 거 끝나고 쉬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 지금 발 그래도 담그신 것 같은데. 지금은 열심히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엄마야 걸을 거래요. 그럼 우리 또 만나. 안녕. 어떻게 은근히 추운데 이렇게 바다까지 가서 어떻게 바닷바람 진짜 차고 진짜 막 칼바람인데 그 좋은 데 갔을 때 뭔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나도 비슷한 게나 최근에 바다를 갔던 게난 그때야 이대야 뮤직비디오 찍을 때 바다 앞에서 찍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바다 이제 바람 맞고 이렇게 바다 보면서 나그 생각했거든. 아, 이런 데서 되게 바다 앞에서 공연하는 거 되게 로맨틱하겠다, 멋있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못 만나는 시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바닷바람이나 또는 되게 좋은 걸 경험할 때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감동이다. 고맙고 감기 조심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야겠지. 고마워. 다음. 너는 나의 빛나는 빛.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n inspiration. Inspiration? And 영어에 당황해 hope you 버렸어. guys are doing well. 너무 잘했어요. You guys are doing well. Thank you.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다 알아들었어. 영어를 잘하니까. Inspiration, 영감을 받았고. Thank you. 고맙다. 뭔가 한국말도 되게 섞어서 많이 해주셨는데, 뭐랄까, 이렇게 해외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이나 뭔가 그렇게 진심 어린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외국어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나에게 영감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제 오히려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기도 해.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됐으면 좋겠어. 고마워. Thank you so much.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샤원입니다. 코딩. 마트를 좋아하는 지 되게 오래돼가는데 이번 가격이 유독 더 기대되는 것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같아요. 힘들지? 제가 사실 요즘 좀 고민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여서 많이 겁이랍니다. 오빠들 들으면서 많이 위안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고 계속 기다릴 테니까 우리 금방 만나요. 안녕.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도 좋아하고 짝사랑도 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고등학생이라 일단 힘들겠다. 물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은 시기일 거고. 근데 우리 노래가 그런 게 위안이 된다고 하니까 난 너무 기분 좋지만 목소리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뭔가 다운돼 있어서 왜늘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이라고 하고 싶은데 힘냈으면 좋겠고 짝사랑 괜찮아. 짝사랑은 물론 아프지. 뭔가 걱정도 되고. 근데 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고백을 해서 물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보고 놓치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리는 거는 너무 후회만 남지 않을까 아쉽기도 하고 사실 뭐 거절도 당해보고 아픔도 겪어야
성장하는 거고, 또 잘 되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또 배워보면서 뭔가 또 성장하는 거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랄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한다? 그럼 난 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것 같아. 막 그런 없던 감정이, 막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의 내가 보지 않았던 뭔가 사소한 부분들이 되게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러니까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걸 나는 추천하도록 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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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질투나. 어떡하지? 화이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 다음. 태기나, 너는 맨 처음엔 수줍음 많고 너무 똑똑하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만 한 막내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사랑한다, 이뻐해달라 표현도 잘하고 아주 능글맞은 멋진 스컹크가 되었어. 게임 파트가 없던 태민에서 이제 솔로 콘서트까지 하는 노력파 천재 만재 태민아, 멋진 무대에 보여줘서 언제나 고맙고 태민님을 가능하다면 정말 오래오래 오래오래 보고 싶어.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와, 일단 이제 표현 잘하는 태민, 나도, 그리고 모든 샤워류도 태민이에게 사랑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모두 표현 잘하도록 할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7집 대박맞아. 화이팅! 아, 일단 너무 되게 따뜻한 말이다. 그러니까 난 학창 시절이 없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나한테는 이 학창 시절 같은 뭐랄까 어린 시절 데뷔 신인 때 모습부터 그걸 봐준 게 너무 고마워, 애틋하고. 진짜 앞으로 정말 오래오래 보고 싶고, 나는 정말 사실 어릴 땐 가수라는 직업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 정말 나는 서른이 된다면 다른 일을, 다른 전문적인 일을 도전해 보고 싶고, 뭔가 인생은 한 번인데 뭔가 다른 일들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정말 아예 바뀌어서 나는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쌓아갔으면 좋겠고, 물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뭔가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지금까지 옆에 있어준 것처럼 앞으로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아, 말이 너무 길었지? 미안합니다. 자, 다음 들어볼게. 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동안 13년 동안 너무 연습생까지 하는 더 많은 기간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연습과 성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대견하고 멋있어. 존경스러워, 정말. 샤이니라는 팀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유일무이한 팀인 거지. 늘 잘하고 있고, 배우고 싶고, 그런 아티스트야. 항상 하던 대로 샤이니스럽게 그렇게만 이어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편이고 항상 곁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샤이니. 샤이니 최고.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치 어떻게 보면 13살에 회사를 들어와서, 2005년도였던 것 같아. 2005년도에 들어와서 2011년이니까 16년 정도 있었네. 맞아. 되게 막 나는 그냥 날 위해서 연습하고 그랬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내가 노래를 하고 내가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 어느새부턴가 내가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말이 너무 내가 기대게 되는 거야. 말이 너무 좋아서 막, 아, 내가 진짜 그렇게 잘한 건가 하다가 이제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더 듣고 싶어. 되게 위로가 돼, 정말. 사실 가끔 막 외로울 때도 있고 슬럼프라는 시기도 있었어, 나도. 그러니까 되게 오랜 세월 하면서 마냥 행복하게만 한 건 아니었지. 물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시기를 이제 막 겪고 이런 말들을 이제 듣고 하는 게 나한테 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 누군가가 되게 나를 좋게 봐주는 아티스트로 봐준다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나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진짜 뮤지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태민 그리고 샤이니가 되도록 할게. 지켜봐줘. 자, 이렇게 해서 내 얘기를 다 들어봤어. 각자의 사연도 들어보고, 뭔가 나를 어떻게 알게 됐고, 뭐 좋아야 하는 계기나 이제 뭔가 외국어로 계기하신 분도 계셨고, 각자의 삶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응원해주는 마음은 다 똑같이 샤이니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진짜 고마워. 항상 샤이니가 너무 좋아, 난 태미가 너무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가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직업이 생겨서 바빠질 수도 있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우리가 남아서 정말 가끔 돌이켜 봤을 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섭섭하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샤이니가 될 거고 태민이가 될 테니까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메시지 남겨줘서 너무 고맙고,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얘기 또는 편지나 이런 거 보면서 또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해줘서 고맙고, 조만간 또 보자. 안녕. 사랑해.